네, 1번 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제가 이제 한 일주일간 여러분을 못 뵀었는데, 그 전에도 이런 적이 몇번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의 개인적인 사정이었고, 어, 저도 이제 뭐 마음 정리라든지, 그리고 실제로도 정리가 많이 되어서 앞으로는 계속 여러분들을 잘뵐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볼게요. 어, 여러분의 사랑의 귀인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귀인, 사랑의 귀인이 여러분들의 사랑의 귀인의 그 생김새,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분위기를 풍길까를 한번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상대방은 뭔가 되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뭔가 좀 초라하다? 어딘가 불쌍하다 요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생김새와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 여러분들도 상대방도 서로를 보기 좀 껄끄럽다 그러니까 이게 막 서로 불편하고 싫어해서 껄끄럽다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서로 이렇게 서, 상황이 좋지 않고 서로가 서로 힘든 거를 다 알다 보니까 이렇게 보기도 좀 어색하고 그냥 멀리서만 이제 기다리고 있고 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상대방은 지금 현재 여러분을 알게, 알고 계시거나 하여튼 여러분들보다는 상대방 쪽에서 여러분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기억하는 게더 강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러분을 엄청나게 많이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들만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고 여러분들을 계속 파악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상적인 대화나 뭔가 그렇게 의미가 크게 부여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그 부분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아, 그 사람이 이런 말도 할줄 아는구나. 아,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 한 거는 뭘까? 그건 진짜일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관찰하고 좀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눈에는 되게 약간 안쓰럽기도 하고 말 못할 사정도 굉장히 많아 보이고, 도와주고 싶고, 내 앞에서 약간 뭔가 어딘가 움츠러든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어, 처음 여러분들에게 상대방이 어떻게 대할지 볼게요. 이 상대방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대할까? 음. 처음에는 여러분을 많이 어려워 하시는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을 보고 뭔가 막 갈팡질팡 하시는 것도 굉장히 많고, 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전체적으로 위축된 느낌이 좀 있어요. 어, 내가 이제 와서 뭐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이제 와서 1번이랑 관계를 이렇게 시작할 수 있을까? 이제 와서 내가 일본에게 이렇게 한다고 한들, 내가 과연 잘할수 있을까라는 자신감 부족 이런 느낌도 좀 많이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게 강인하게 느껴진대요. 상대방 눈에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러분을 어떻게 휘두를 수 없겠구나. 이 사람은 정말 너무나도 이미 성숙하고 다큰 사람이구나 좀 이렇게 느껴서 여러분들에게 되게 여러분들을 어려워하고 행동 같은 것도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 되게 애매하게 행동을 하네 어, 나한테 할 말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이렇게 느끼실 정도로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을 다 한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한마디로 좀 쭈뼛쭈뼛 거리는 게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상대방의 첫인상은 어떨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이 상대방의 첫인상은 어떻게 보일까? 여러분들 눈에 상대방의 첫인상은 어떻게 보일까? 여러분들 눈에는 상대방이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같이 행복해지고 싶고, 같이 잘 지내고 싶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게 있어요. 특히 미래랑 조금 연관지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상대방이 정말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 빨리 건강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 여러분 눈에는 상대방이 이런 느낌인데, 그리고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계속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여러분이 상대방을 생각했을 때, 물론 뭐 긍정적인 미래를 예상하거나 희망을 거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눈에도 상대방이 되게 상대방을 볼때 마음이 아프다거나 좀 속상하고 우울하거나 상대방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예민하고 히스테릭해지는 그런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눈에는 상대방이 아픈 손가락 같은 느낌? 인데 여러분들에게만 그런 느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서로서로가 아픈 손가락이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게 있고 여러분은 그냥 상대방을 보고 어떤 동정심, 그리고 좀 이렇게 약간 아,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게 된다. 이렇게 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첫인상은 어떨지도 볼게요.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첫인상은 어떨지. <laughs> 아,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첫인상은 뭔가, 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여러분에게 뭐 금전적인 부분에 도움을 받아서 그런 쪽에서 고마워 하시는 거일 수도 있고, 뭐랄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상대방이 어쩌면 포지션이 사실 상대방이 여러분을 도와줘야 하는 포지션인데 그러지 못한 게 아닐까.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나이가 되게 어리고 상대방은 어른의 나이인데 뭔가 어떠한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 쪽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좀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상황이 아니어도. 아,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도움을 받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해서 이거를 1번에게 다이 이 은혜를 갚아줄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이랑 특히나 대화를 아직 해보셨든 안 해보셨든, 여러분이랑 대화를 말이 되게 잘 통한다라고 느끼게 되신다고 합니다. 뭔가 상대방에게는 말 동무 자체가 없을 수도 있지만, 뭐 아무리 하소연을 하고 누군가랑 대화를 한다고 해도, 약간 좀 아, 아좀 그렇게 막100%내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지는 않아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유일하게 어, 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채워주는 것 같다, 채워지는 느낌을 받는다 하는 사람이 여러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음 그렇다면 이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어떤 애정 어린 마음으로 보게 될지 볼게요. 이 상대방은 여러분을 어떤 애정어린 마음으로 보게 될까? 어, 일단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되게 많이 의지를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뭔가, 그러니까 상대방 쪽에서는 여러분을 보면서, 그, 러니까 1번도 정말 많이 외롭고, 정말 많이 버겁고, 할 일도 많고 할 텐데, 이 모든 것을 다 신경 쓰고 책임을 지는구나, 정말 책임감이 강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여러분을 볼 때마다 어딘가 좀 에너지가 다운된 것 같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우울증에 걸린 것 같은, 그리고 뭔가 돈의 중요성? 자꾸 이제 현실적인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성향이나 또는 상황 때문에 이런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라든지 마음의 여유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냥 일만 하자, 뚝딱뚝딱 이렇게 돈을 추구하시는 성향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상대방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아, 제가 돈의 중요성을 너무 일찍 깨달아서 또는 너무 중요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좀못 빠져나가고 계속 일을 하는구나. 좀 뭔가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구나,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어 만약에 금전적인 관계로 전혀 이어져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이건 상관이 없지만,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면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정말 돈이 다 있구나, 금전적인 거는 1번에게 다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하느라 약간 자기라는 존재가 별로 없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굉장히 사려깊고 꼼꼼하고 어, 관대하고 좀 뭔가 예술성 같은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좀 세련되고 우아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너무 과도한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내 어떤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어, 나 나의 또래 나이들이 다 즐길 만한 거를 일찍부터 몰 못 즐기고 현실적인 부분에만 많이 집중하시느라 개인적인 어떤 추억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없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여러분을 보면서 좀 그런 감정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대방과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추억이 쌓이게 될지도 볼게요. 두 사람에게는, 아이고. 두 사람에게는 앞으로 어떤 추억이 쌓이게 될지. Wow. 아 일단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굉장히 강한 자극을 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상대방이 여지껏은 뭐 예를 들어서 취준생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취준생 생활을 되게 오래 하신 게 상대방이라고 했을 때그 누구도 옆에서 조금만 힘내 조금만 힘내 할때 아무도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상대방에게는 그냥 아, 다 모르겠어. 이랬는데, 여러분이라는 존재로 인해서 상대방이 굉장히 많은 힘을 얻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하시는 일도 굉장히 잘 되실 것 같고요.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꽤큰 성과가 있으실 것 같고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꼭 했어야만 하는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추억이라고 함은 여러분과 상대방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같이 서로 동거동락하면서 지내게 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상대방 쪽에서 힘을 굉장히 많이 얻게 됩니다. 뭐 건강적으로나 뭐 물질적으로나 많은 용기와 어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게 있어요. 그 나아가는 에너지가 상당하다고 해야 할까요? 좀 그런 모습이 있고, 어 자수성가하실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행동 대장이 돼서 자기가 나서서 이렇게 좀 화끈하게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게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음. 아주 에너지가 달라요. 그 희말이 없는 에너지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아 상대방에게 여러분이란 존재만으로도 상당히 큰 자극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상대방을 만약 지금 모른다면, 이 상대방을 언제쯤 알게 될지도 볼게요. 여러분이 상대방을 모른다는 전제하에 상대방을 언제쯤 알게 될지 제가 보기에는 어, 그렇게 늦지 않습니다. 진짜 빨리 보, 알게 되실 것 같고요. 영상을 올리는 시점에 보고 계시는 분들이면 아무리 늦어도 한 올해 아니에요. 11월, 10월 안으로 보여지고, 보편적으로는 2개월, 2개월 안? 2개월 안? 진짜 빠른 분들은 2주 안으로도 상대방을 알게 되거나 보게 되실 것 같다라고 합니다. 어, 지금도 상대방은 여러분을 보고 싶은데 약간 참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바쁘겠지라는 생각에 약간 참고 있다. 자기 혼자서 좀 견디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나도 이제 다 컸는데 혼자서 견뎌야지. 이런 게좀 있으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만 필요한 조언이 무엇인지 볼게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만 필요한 조언.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아가시면 되고요. 그냥 쭉쭉쭉쭉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뭐 진짜 여러분들 뭐뭐 약간 문제가 있다, 안 좋은 일이 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은 언제나 진실은 하나다. 아직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건강과 물질적인 부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챙기려고 하실 거고요. 만약에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나 식습관을 바꾸는 게 목표다라고 한다면은 그 목표에 달성하게 되십니다. 근데 이것만 듣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나서서 하시는 게더 빨리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실 것도 같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원 성취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걱정, 막 과대망상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야, 너, 너, 나에게는 좀 불가능한 목표가, 목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어, 이미 좀 그러신 분들이 더 많겠지만, 어, 내가 힘들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거라든지, 뭐, 다 알아서 해줄 거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혼자서 스스로 책임을 어, 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무한한 가능성을, 풍, 무한한 가능성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그 풍부한 상상력에서 나오는 게 있다면 그것도 빨리빨리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시면 돼요. 추가 카드로 한번 좀 봐볼까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언.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언.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여태까지 진행해 왔던 그 과정이 과거로 되어 가는 그런 챕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니까 이제 그 이제 미래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 계신 거고 어 좋은 추억은 좋은 추억대로 딱 이렇게 접어두면 되는 거고 음 여러분들은 기분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들의 어떤 순수하고. 뭔가 막 그런 조건 없는 그런 어떤 조, 모든 좋은 것들을 위해서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이는 게 중요하죠. 보이는 게 중요하고 약간 감정적인 부분도 감정적인 거지만 이제 실질적인 거에 더 추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모으실 게 있다면 차곡차곡 모으시고 어 인내와 어떤 노력과 정직함 겸 겸손함 어 그런 게 이제 여러분들에겐 답이다.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번 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2번 님 리딩 시작할게요. 어,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최근에 일이 있었는데, 어, 이제 이게 완벽하게 해결이 됐고, 저도 이제 더 이상 걱정하거나 저의 그런 개인적인 사정이 없어져서 최근에 제가 좀 오지 못했었던 것이고요. 이게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아서 앞서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볼게요. 여러분들의 사랑의 귀인은 어떻게 생겼을지, 말 그대로 그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을지, 분위기는 어떨지 여러분들의 사랑의 귀인의 생김새는 어떨까? 아이고 오 아하 이 뭔가 생김새랑 별개로 어쩌면 여러분들이랑 알았던 사이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어쩌면 뭐 잠수 또는 그냥 말 그대로 푹 꺼졌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푹 컷, 꺼졌던 관계인 거죠 그런 관계가 재회처럼 다시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일단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이 상대방의 생김새 분위기 말씀드리면 누가 봐도 좀 힘차요 느낌이 그러니까 뭐뭐 뭐 예를 들어서 걸음걸이가 빠르다 아니면은 뭐 뼈가 통뼈다. 뭐, 이렇게 늘 이렇게 힘차고 운동을 하는 사람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상대방의 육체적 어떤 건강적인 부분은 굉장히 딱 봤을 때좀 힘찬, 아, 건강하구나. 아직 젊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되게, 어, 육, 감적인 매력이 있어요. 한마디로 좀 몸매가 좋다, 키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운전도 되게 잘하실 것 같고 어, 여자든 남자든 성별과는 별개로 좀 뭔가 이렇게 행동할 때 매력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성별과 상관없이 뭐 턱이 됐든 코가 됐든 어깨가 됐든 약간 이렇게 좀 외소하거나 흐물흐물 동글 동글한 느낌보다는 약간 각이지고 샤프하고 뭔가 군인이나 경찰 이런 직업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좀 그런 생김새와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대방이 처음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할지를 볼게요. 처음에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에게 이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을 할지 일단 여러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해하는 것도 많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 지금도 아마 현재 진행 중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를 계속 누르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참고 있다, 인내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러분들에게 와서도 아마 한동안은 뭐 쭈뼛쭈뼛거리고, 그냥 뭔가 진짜 나한테 하고 싶은 행동이나 질문이 있는데, 그거는 좀 잠깐 숨겨두고 약간 그냥 진행이 되는 대로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다가 여러분에게 훅 다가오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경, 결정적인 말이나 뭐 제안이나. 뭐, 질문을 한다라든지, 어, 그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앞에서 굉장히 한동안은 좀 고요히, 고요히, 뭘까, 뭘까, 뭘까 하는 느낌으로 지내시다가, 어, 한 번에 여러분을 뭐, 크게 진짜 붙잡는 순간이 온다라든지, 여러분에게 여태까지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었던 말을 아주 저돌적으로 그렇게 한다라든지, 음.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좀 약간 충동적인,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뭐, 여러분이랑 지금은 그냥 조금씩 조금씩 연락만 가끔 하는 사이인데, 갑자기 어느 날 여러분이 사는 집이나 동네로 찾아온다라든지, 좀 그런 식으로 상대방이 지금 현재 하는 행동 또는 그때 할 행동에 비해서 갑자기 어, 충동적으로 훅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만났을 때 여러분 눈에 상대방의 첫 인상은 어떻게 보일지 볼게요. 여러분 눈에 상대방의 첫 인상은 어떻게 보일까? 음. 여러분 눈에 상대방의 모습은 일단은 좀 힘들어 보일 거래요. 그러니까 뭐 재정적으로 진짜 힘들어 할 수도 있고 너무 일이 많고 바빠서 그냥 어떤 피로함이라든지 그런 게좀 강해 보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여러분 눈에 이 상대방이 여러분의 눈치를 보고 막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할 말이 있는데 안 하고 그런 게다 느껴질 거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마주했을 때 아 나한테 이 말을 꺼내고 싶은데 그 말을 못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음내 눈치를 보고 있구나 나의 내 표정을 겼는질 하고 있구나 이런 게다 느껴지실 거다 라고 이야기 해주고 있고 여러분을 두고 굉장히 고민하는 모습일 거래요 뭐 예를 들어서 계속 연락해도 돼 아니면 그냥 이 말을 하지 말까 뭐 이런 거를 고민하는 모습 그런 게다 여러분들 눈에 선하게 보일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과 만났을 때 여러분이 뭐 고민되는 게 있다 라고 한다면 그리고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거를 못해가지고, 막 그게 되게 안절부절 하는 모습으로 보인다면, 어차피 그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상대방 눈에 여러분의 첫인상은 어떻게 보일지 볼게요. 상대방 눈에 여러분이 어떻게 보일지. 상대방 눈에는 뭔가 여러분들은 진짜 한마디로 좀잘 지내는 사람? 그러니까 얼굴에 진짜 개그름, 개기름이 잘잘잘잘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 그러니까 상대방 시점에선 여러분을 보면서 아, 얘는 나처럼 초조하지도 않고 뭔가 되게 또박또박? 자기 인생을 잘 사는 것 같고 늘 뭔가 어딘가 안정되고 여유롭고 침착하고 이렇게 준비가 된 느낌이구나. 이렇게 보실 것 같고. 고, 그리고 뭐 여러분을 볼 때도 늘 얘한테는 뭔가 희망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다음 레벨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다음 레벨이 뭔지 아는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어딘가 여러분들이 여유로워 보인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보면서 이 상대방은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까지만 보시는 것 같고, 뭐 여러분이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라든지, 그거는 아예 첫 느낌의 첫인상에서 못 느끼시지 않을까. 그런 감정이 전혀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상대방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겉모습만 보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여러분의 뭐 감정을 예측하시거나 그런 부분은 아마 없지 않을까. 상대방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첫인상, 그때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대방은 여러분을 어떤 애정 어린 마음으로 보게 될지도 볼게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어떤 애정 어린 마음으로 보게 될지. 아, 아주, 아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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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제가 설명할 것도 없이 아주 긍정적인 카드들이. 여러분을, 이거는 뭐, 진짜 좋은데요. 인간 관계로서는 아, 너무너무 귀인, 말, 말 그대로 귀인인데. 여러분을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마음 플러스, 그리고 정말 귀인으로서의 마음, 그냥 그두 가지라고 보시 정말 제목이랑 딱 맞아요. 사랑의 귀인. 사랑을 하는 관계이면서 나에게 귀인이기도 한 그런 모습이고, 그 상대방이 여러분을 막 무조건 불쌍하게 본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을 정말 많이 도와주고 싶어 하시고, 실제로도 굉장히 많은 힘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조력자 같은 느낌? 여러분이 뭐 이걸 한다 그러면은, 아, 그거 하구나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보다도 내가 얘가 이거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뭘 찾으면 될까 무슨 일을 하면 될까 뭘 해줄 수 있을까를 찾는 그런 관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여러분을 소유하고 싶고 갖고 싶어 하는 마음도 굉장히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가져오고 싶다 약간 이런 거그 여러분들에게는 약간.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 상대방이 약간 뭔가 좀 철이 없어 보인다라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을 마음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100% 진심이지만 여러분들 눈에 뭐 진짜 비현실적인 거 있잖아요. 내가 진짜 내가 너한테 100억을 벌어다 줄게.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 그런 모습들은 여러분 눈에 철이 없어 보일 수는 있으나 그게 막 진짜 여러분한테 막 알랑방구 깨려고막 되도 않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니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냥 흐뭇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상대방과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추억이 쌓이게 될지도 볼게요. 이 상대방과 여러분은 앞으로 지냄에 있어서 어떤 추억들이 쌓이게 될지 오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아주 좋은데요 뭔가 여기저기도 엄청 많이 놀러 다니실 것 같고 말 그대로 추억 같은 느낌 진짜 나중에 이렇게 곱씹어 봤을 때아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아 그때 진짜 더웠는데 아 그때 진짜 웃겼는데 약간 이런 이런 식의 재미난 추억들이 많이 생길 것 같고요 상대방과 일대일적인 관계라고 해도, 뭐 상대방의 지인이 됐든, 여러분의 지인이 됐든, 상대방의 가족이 됐든, 여러분의 가족이 됐든, 상대방과 여러분이 동시에 알고 있는 어떠한 사람들을 같이 막 알고 지내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임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큰 힘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게 되게 든든해진대요. 아,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이런 일도 있구나.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솔선수범해서 뭐 진짜 그런 모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자신의 날개를 펼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것을 하려고 찾으시려고 할것 같고, 여러분들이 더 뭔가 관대해지고, 여러분들의 자신감도 더 높아지고, 더 뭔가 품이 있어지고, 좀 다재다능하고, 지금보다 더한 팔방미인이 되게 된다라고 하네요.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단지 이성적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이 관계의 유통기한이 정말 저절로 끝날 때까지는 꼭 옆에 이분을 두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상대방을 뭐 지금 알고 있든 말든 언제쯤 알게 될까? 언제쯤 보게 될까? 그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의 상대방을 언제쯤. 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영상 올리는 시점에 보고 계신 상관없이 어 날짜가 가깝든 멀든 이 상대방과 어떠한 좀 중요한 이슈가 있는 시기는 9월 1, 2, 3, 4, 5, 6, 7, 8, 9, 9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냥 영상을 보고 계신 시점에서는 빠르면 1개월 안으로 늦어도 2개월 안으로 상대방을 만나게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만 필요한 조언은 무엇인지 볼게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만 필요한 조언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아무리 힘드셔도 여러분들만의 그냥 길을 가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시면 되고, 어, 그냥 뭐, 뭐, 탐욕이나 질투, 그런 무거운 마음들은 다 내려놓고, 그냥 약간 베푸는 마음? 무소유? 약간 너그러운 마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지내는 게, 그냥 단순히 마음만 편하라, 편하라고 지내라 이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지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뭔가 여러분들이 재평가 될 때,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이를 할까 말까 하는 게 있다면은 하시는 거. 이젠 여러분들에게 그 정도는 견딜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의지와 신념 같은 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뜨겁게 타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안정적인 시작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어, 뭔가 큰 어떤, 이렇다 할 시작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조만간. 말 그대로 출발이라고 할수 있는, 말 그대로 처음이라고 할수 있는 실천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시작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3번 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의 사랑의 귀인은 어떻게 생겼을까? 생김새를 볼 건데 이거를 보기 전에 앞서서 제가 최근에 영상을 좀못 올렸었는데, 저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꽤 길었던 그런 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지금은 제가 마음이 편하고요. 건강적인 부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그래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의 사랑의 귀인, 생김새, 분위기 한번 볼게요. 음. 일단 뭔가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냥. 드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어, 어, 저 사람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외모 생김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좀 외적인 부분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상형이 좀, 와, 좀 이렇게 확실하게 있다 뭐 나는 무조건 눈 옆에 점이 있어야 돼 또는 그냥 일방적으로 눈이 높으신 분들일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그 외적인 면을 굉장히 많이 뭐 넘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딱 봤을 때. 겉모습이 되게 이분은 많이 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키가 크거나 몸이 좋거나 명품을 막 여기저기 착용을 하셨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자기랑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서 딱 봤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 연예인인가 모델인가 하고 쳐다볼만한 그런 외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이상형을 보시면 될것 같고 딱 봤을 때저 어, 사람 내 취향이다 하면 그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대방을 이제 처음 알았을 때, 처음 봤을 때이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볼게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할지. 아, 일단은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약간 첫 처음에는 많이 약간은 뭐랄까 좀 까칠. 까칠하다거나 까칠하다, 그러니까 싫어한다까진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 어려워할 것 같아요. 이 상대방을 아, 이 사람이 혹시 나를 싫어하나? 아, 이 사람이 뭔가 나한테 마음에안 드는 게 있나? 좀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실 정도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관심도 없고 어, 나는 너 말고도 사람 많아? 좀 이런 느낌? 뭔가 나한테 무관심해. 어나나 나 그냥 저 사람 포기할래라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상대방보다는 여러분이 상대방을 먼저 발견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더 올라가게 될 것인데 일단 오늘 주제가 사랑의 귀인인데 여기서 나왔으니 의미가 없는 건 아니니 끝까지 들어 보시길 바라고요. 약간 여러분을 보고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요. 그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래 성향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신 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여러분, 여러분을 두고서, 약간 경, 여러분을 경쟁자로 보려고 하시는 거일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상대방이 유독 좀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 의기소침하게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좀 크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적인 부분하고 이런 행동까지 이렇게 진하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상대방을 알아보는 데는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이 상대방의 첫인상은 어떨지, 아까 박, 그래도 비슷하게 나오긴 했지만, 여러분 눈에 이 상대방의 완전 생 첫인상은 어떻게 보여질지, 어, 비슷한 느낌으로 나오네요. 되게. 여러분 눈에는 아, 저 사람은 되게 뭔가 좀 가진 게 많은 것 같아. 뭔가 되게 멋있다. 이런 게 많은 것 같아. 막 돈도 많아 보이고 지금 커리어도 굉장히 많이 쌓은 것 같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같고. 근데 그런데 뭔가 엄청나게 예민해 보이고 과묵해 보이고 그렇게 남 그러니까 사람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그냥 혼자 있어.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어~ 그냥 뭔가 이게 잠수타고 싶나 그냥 뭐~ 피곤한가 뭔가 뭐~ 혼자 있고 싶나 뭔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든대 약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만이라기보다는 원래 성향 자체가 되게 아주아주 아주 독립적인 성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수성가를 이미 해서 성공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혹시나 내가 내려가게 될까. 하루하루를 조금 조마조마하게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반대로 상대방 눈에 여러분이란 첫인상은 어떨지도 볼게요. 상대방 눈에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첫인상은 어떨지? 와, 비슷하다. 근데 서... 서로를 보는 그거 자체가 되게 비슷하네요. 일단 상대방 또한 여러분을 볼때아 뭔가 여유로워 보인다. 뭐 돈이 많아 보인다. 어 커리어로 좀 성공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첫인상에서 이미 상대방도 받으실 것 같은데 자기랑 안 맞을 것 같아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나랑은 힘들지 않을까를 첫인상에서 생각해요.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첫인상에서 벌써부터 여러분을 보고 아 뭔가 나랑은 힘들지 않을까? 나랑은 힘들고 고되지 않을까? 나랑은 좀 애정적인 그런 관계로는 소통이 잘 되지 않지 않을까? 아, 뭔가 친해지기 힘들지 않을까? 나한테 관심도 위로도 없을 것 같은데. 어, 그냥 나 혼자 외롭자. 이런 생각을 여러분을 보자마자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뭔가 여러분을 보면서 아, 너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또더 심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나 상대방이나 너무 똑같아요. 그냥 서로를 보면서 아저 사람은 나한테 관심 없겠지, 저 사람은 나한테 무관심하겠지, 별 생각 없겠지, 약간 나를 싫어할 수도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상대방도 여러분도 너무 똑같이 나오고 있네요. 이게 좀 신기한 부분인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상대방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뭔가 심심해 보여. 아, 뭐,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그냥 자기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되게 뭔가 답답해 보여. 지루해 보여.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한다고 해요. 약간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어, 그냥 진짜 부모님이 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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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밀어서 나가게 된 소개팅 자리에 그두 사람이 하는 생각으로 보인다라고 해야 되나? 좀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 여러분의 사랑의 귀인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어떤 애정어린 마음으로 보게 될까? 결국에는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이 상대방은 결국 어떤 애정어린 마음으로 여러분을 보게 될지. 와우! 와우! 아니, 뭐야? 신기하다. 여러분들, 뭐, 되게 신기한데, 뭔가, 이 관계는 정말 깊은 관계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되게 되게 오래 갈걸요? 이 관계 자체가? 진짜 막, 10년 지기, 20년 지기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굉장히 오래 가실 수 있고요. 일단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되게 이상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예를 들면 선생과 제자 같은 관계로의 귀인이 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제목처럼 연애적인 이성적인 관계이면서 귀인일 수 있잖아요. 근데 완전히 제가 정한 제목처럼 여러분들을 이성적으로 좋아함과 동시에 귀인인 관계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랑 한 시라도 떨어져 있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여러분에게 어쩌면 뭐. 진짜 집착처럼 여러분을 너무나도 갈망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좀 있겠다. 어, 무조건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깊게 빠져요. 진짜 어떤 학자가 자신의 공부에 깊게 빠져서 정말 막 동굴에서 나오지도 않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많이 빠져서 그냥 이 사람의 일상에 여러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많이, 많이 여기저기 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뭐, 진짜 자식도 이만큼은 예뻐하진 않지 않을까. 자, 자식도 독립을 하면 어느 정도는 나가서 지내잖아요. 근데 거의 약간 과잉 보호를 하는 부모처럼 막 자식이 40살, 50살이 됐는데 넌 나랑 살아야 돼 하는 그런 느낌의 마음? 굉장히 짙고, 깊고, 아주아주 아주 강렬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보게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대방과 여러분은 어떤 추억이 쌓이게 될지도 볼게요. 두 사람은 앞으로 어떤 추억이 쌓이게 될까? 오! 오 뭔가 되게 그래요. 되게... 좋아요. 막두 분이서 같이 커피 한 잔, 술한잔 하는 그런 뭔가 도란도란한 시간들도 많을 것 같고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선물을 해주거나 여러분도 상대방에게 선물을 해주는 말 그대로 내가 준만, 받는 만큼 주고 준 만큼 받는 그런 관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 관계는 말했듯이 가벼운 관계가 아니에요. 굉장히 두 분이서 어, 깊게 얽히고 설키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너무 과도한 부탁이나 너무 막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일을 나가야 되는데 일도 가지 말고 자기랑 있자 막 이렇게까지 부탁을 한다면 여러분이 거기서는 어느 정도 빠져 나와야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여러분은 어찌 됐든 이 사람과 10년을 가든 30년을 가든 여러분은 여러분이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무리 이 사람이 여러분과 관계가 짚어, 짙어진다고 해도 여러분은 늘 어떻게 해야 되죠? 늘 독립적인 마음과 어 언제 끝나 끝나도 이상한 게 아니야. 이런 마음을 꼭 가지고 계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히 해서 결실을 얻으실 분들이고요. 특히나 금전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사실 분들이고요. 음. 여러분은 그냥, 뭐, 여러분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냥 잠수 타세요. 그냥 굳이 이 상대방과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잠수 타도 되는 분들, 잠수를 탈 자격이 있는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어, 이 사람, 이 상대방이 나를 많이 도와줄까라고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마음은 정말, 정말정말 정말 엄청나지만, 내가 여러분이 원하는 도움은 많이 못줄수 있다. 그냥, 뭔가 이렇게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이 아니구나라기보다는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을 원하진 말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기대는 하지 말자.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의 귀인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을 어떤 문장으로 정리를 한다면 풍요 속 빈곤?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은 물질적인 부분은 그래도 든든하실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이 아니더라도 미래에는 무조건. 근데. 그 안에 이제 한마디로 외로움 같은 그런 감정인 거죠. 어, 외로워가지고 내가 어딘가 공허하고, 아, 뭐 돈이 있으면 뭐해. 정말 나는 가난해도 같이 여행을 가는 그런 가족들의 품이 그리워. 약간 이런 느낌이 여러분들의 리딩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좀 났던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그러면 이 상대방을 언제쯤 알게 될지, 언제쯤 보게 될지를 볼게요. 상대방을 언제쯤 알게 될까, 보게 될까. 어, 시기 보시는 시기와 상관없이 일단 8월, 8월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점에서의 가능성은 2개월 안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랑은 별개로 한 5월에서 6월 사이 정도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영상 올린 시점? 그때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조언이 무엇인지도 볼게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조언.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원래 성향이 좀 그래요. 사람을 잘 믿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그냥 뭔가 늘 그니까 뭐, 개그를 하고 뭐, 웃긴 얘기를 한다 그래도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좀 다운되어 있는 분들, 그리고 내색은 안 하지만 관심과 사랑도 많이 받고 싶어 하시고, 뭐, 우울한 성향이라든지, 돈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들, 이기 때문에 또 현실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집중을 하시는 것 같고, 아, 굉장히 어떤 과도한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란 존재도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서 한마디로 좀 부잣집 사모님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부잣집 사모님들 어떤가요? 막 남편이 사랑도 안 해주고, 그냥 혼자서, 돈은 많고 집은 넓은데 혼자 계시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음. 안정적이고 여유롭지만, 그 와중에 욕망도 있고, 그렇지만 또 사력 있고 꼼꼼하고 관대하고, 아, 좀 그런 느낌? 어떤 약간 자선가 같은 느낌도 많이 나고요. 여러분들은 정말 세련되고 우아하신 분들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여러분들만의 취향이나 예술성도 되게 확실한 분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를 들어, 이 뭐, 이 사람이 이런 점이 있고, 저 이런 점이 있고, 요런 점이 있고, 내가 그걸 다 알아도, 그냥 이 사람이랑 나랑 커피 한잔 하면서 대화를 할수 있다면, 그래, 뭐, 다른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될 소냐. 그냥 이렇게, 지금의 나에 집중하자. 그냥 사람과 도란도란 대화를 하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는 나에 집중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뭐든지, 그냥,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마인드. 어, 나의, 그냥, 내가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무조건 적으로 돌리지 말자. 내가 조,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사람다 믿지 말자라는 그 보통의 어른스러운 성숙하고 그리고 진실을 언제나 하나처럼 그 진실만을 추구하시면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4번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제가 최근에 이제 건강적이라든지 여러가지 개인 사정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저도 정리가 됐고 지금은 마음이 굉장히 편해서 갑자기 제가 이렇게 영상을 좀 오래 못 올리고 그런 일은 그래도 앞으로는 많이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 질문으로, 어, 여러분들의 사랑의 귀인은 어떻게 생겼을까? 생김새와 분위기는 어떤 느낌일까를 먼저 볼게요. 음, 되게 되게 아주 아주 외롭고 사람을 믿지 않는 공주님이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 뭔가 이렇게 늘 어딘가 위태로워 보이고 어딘가 막 궁금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시점이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의 이 상대방을 보면서 어 아, 쟤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좀 많이 우울한 걸까 도대체 뭘 하는 걸까 좀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눈에는 그냥 진짜 조용하고 고요하고 알수 없는 공주님, 왕자님? 그런 분위기고, 겉모습은 되게 굉장히 좀 화려할 가능성이 높아요. 뭐, 뭐 옷을 되게 잘 입는다? 뭐 화장이 진하다? 머리카락도 막 똑단발이나 이렇게 생머리라기보다는 어딘가 좀 화려한 머리? 어, 웨이브가 있다라거나 좀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지고요. 그리고 뭔가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워 보이나,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공허하고 외로운 사람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대방이 처음에 여러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할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할지를 볼게요. 이 상대방이, 아이고, 이 상대방이 여러분을 처음 볼 때, 여러분에게 어떻게 행동을 할지. 상대방이 이제 처음 여러분을 보면 뭔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경, 여러분을 경쟁자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 상대방도 많은 것을 뭐라 그래야 되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붙으려고 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니까 예를 들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상대방은. 아, 나는 그 누구도 사람을 믿지 말아야지라는 다짐을 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근데 이 상대방이 여러분을 봤을 때 내가 얘만큼은 믿어볼까 하는 게좀 있으시다가 결론적으로는 그 마음도 접고 아 모르겠다 내가 얘를 어떻게 대해야 하지 내가 얘를 4번을 어떻게 해야 하지 4번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턱 괴고 하게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니까 워낙 인간 관계에서 대인 게 많으신 분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상대방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알든 모르든 약간 여러분을 처음부터 경계하려고 하시거나, 어, 그냥 되게 뭔가 보통 그 이하의 어떤 리액션으로 여러분에 대할 수 있겠다. 요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눈에 이 상대방의 첫인상은 어떨지도 볼게요. 여러분 눈에 상대방의 첫인상은 어떨지. 여러분 눈에 상대방의 첫인상은 어떨지. 여러분 눈에는 굉장히 아주아주 아주 막 예민해 보이고, 뭔가. 진짜 뭔가 막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아 보이고, 지금 별로 상태가 좋지 않구나, 이 사람이 요즘에 힘들구나, 라는 느낌이 누가 봐도 많이 나는 모습일 거래요. 그냥 아, 되게 잠도 잘못잔것 같고, 신경도 쇠약한 사람 같고, 생각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 같고, 뭔가 상처를 받은 사람 같고, 어딘가 좀 초조해 보이고, 막 되게 인 한마디로 좀저 사람은 도대체 삶의 낙이 뭘까라고 생각이 드는 되게 힘들어 보이지만 감정적으로는 힘들어 보이지만 그런데 굉장히 또할 일을 할땐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자기가 해야 되는 거 공과사를 딱 구분하고 어 진짜 약간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권위적이고 막 되게 비판적이고 독선적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고슴도치 같은 아는 되게 여리지만 나를 지키 위해서 뾰족뾰족한 가시를 세운 좀 그런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눈에는 상대방이 이렇게 보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상대방 눈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일지 볼게요. 상대방 눈에 여러분은 어떻게 보일까? 상대방 눈에는 여러분이 좀 비슷하거든요? 상대방과 여러분이 서로를 볼때그 첫인상의 느낌이 좀 많이 비슷한데, 일단, 어, 상대방 눈에는 여러분이 굉장히 좀 힘들고 버거워 보이고, 너무 과도한 압박, 그리고 뭔가 집착, 부담감이 있는 것 같다. 너무 막, 약간 과하게 하는 게 아닐까 좀 힘들어 보인다 그런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저렇게 힘들게 사는 건 맞지만 그래도 너무 좀 버겁고 힘들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상대방 눈에도 여러분들이 뭐 커리어라든지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여유롭고 뭐 어느 정도 이었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이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좀 눈을 내리 깔 때나, 하여튼 좀 이렇게 어딘가 외로워 보인다, 생각이 많아 보인다, 우울해 보인다라는 느낌은 상당히 많이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돈은 벌고 막 일도 잘하는데 그게 자기가 즐거워서 한다라기 보다는 그냥 돈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한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즐기면서 사는 게 아니라 뭔가 뭐 뚝딱뚝딱 기계처럼 사는 것 같다. 상대방 눈에는 여러분의 첫인상이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상대방은 결국 여러분을 어떤 애정 어린 마음으로 보게 될지도 볼게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어떤 애정 어린 마음으로 보게 될지. 여러분을 보고 완전히 내가 지원해주고 싶다, 후원해주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라는 완전한 봉사자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가지게 된다라고 하고요. 뭔가 늘 멀리서 지켜보든 가까이서 지켜보든 이 상대방은 옆에서 뭔가 그 내가 도와줄 거를 기다리는 경호원처럼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나? 내가 뭐줄거 없나? 이런 거를 계속 뭔가 대기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계속 뭔가 이렇게 내가 기다리는 느낌, 되게 꼼꼼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하고, 어, 뭔가 여러분이 좀 힘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어, 뭐 상대방이 여러분과 금전적인 관계라면 여러분에게 줄돈 줄 같은 것도 다 뭔가 준비를 해놓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되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대방도 안정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나 상대방이나. 감정적인 부분은 공허하고 외로울 수 있으나, 그런 다른 부분들의 기반은 상당히 단단하게 해놓으신 분들이다. 이렇게 약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분의 공통점으로 보여지고 있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많이 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언제든지 너한테 도움을 줄수 있도록 내가 준비를 해놓을게. 어,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고,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준비를 아, 이제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줘요. 선물을 주든 도와주든 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뭐 선물을 주고 받는 그런 관계일 수 있고요. 실질적인 이득을 주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4번 분들의 귀인 분은 유도 말 그대로 돈, 되게 현실적인 도움 같은 거 그냥 힘들 때 곁에 있어 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게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음. 그리고 어 되게 여러분들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지원자라고 조력자 지원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상대방과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추억이 쌓이게 될지도 볼게요. 이 상대방과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추억이 쌓이게 될지. 어우 정말 많은 추억이 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아 그래 이 사람과 나랑은 이런 관계니까 그래도 이런 일들이 많지 않을까 라고 예상하시는 게 있다면 그리고 어차피 뭐 지금 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른다면 예상 안 하시는 것도 정상이에요. 그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게 있다면 그거 그 이상으로 상대방과 여러 가지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긍정적인 관계가 됩니다. 뭐 정말 같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뭐좋 좋은 일이 있다라든지 뭐 사업을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서로 풍요롭고 뭔가 화목하고 좀 그래요. 근데 이제 약간 뭔가 불확실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뭔가 배려하려고는 하, 하거든요. 서로 이렇게 잘하려고는 하는데 실질적인 어떤 현실적인 길이 두 사람을 막을 수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모든 관계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만난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소용없는 관계인가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실 아, 필요 가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은 아무리 나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도 나의 외로움과 나의 빈곤, 나의 어떤 공허함을 100% 채워 줄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하 여러분이 마음이 그만큼 굉장히 깊습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특별하고 좀 여러분만의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비슷한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여러분은 거기서 좀더 그래도 괴리감을 느끼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막 이거를 막하 나는 왜 그런 그게 아니라 그냥 인식하고 계시는 거아 내가 여태까지 남들이랑 괴리감을 느끼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라고 느껴주시기를 카드는 바란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상대방을 언제쯤 알게 될지 언제쯤 보게 될지를 볼게요. 어, 영상을 보시는 시기와는 상관없이 6월과 7월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보고 계시는 시점에서는 최대 2개월 안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영상을 보고 계시는 현재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을 볼게요.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만 보고 있는 요 시기를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 5월에서 7월, 요렇게 봐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이 상, 아, 지금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인데,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여러,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이 하기 나름이에요. 음. 누구 탓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그 모든 게 가능해요. 여러분이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거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데 애를 안 쓰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여러분은 경험을 하셔야 되고 집중을 하셔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되고 부지런하셔야 되고 자부심이 있으셔야 되고 불안해하면 안 되고 비현실적이면 안 돼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현 음,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뛰어드시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주고 있고요. 어, 다 같이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아, 어, 막, 내가 이거는 숨기고, 이거는 숨기고 그러지 말고, 오로지 여러분들의 목표 달성과 여러분들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승리, 나의 명예,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명확한 이득을 얻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유독 부정적인 행동, 부정행동을 하시면 안 되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모든 사람들이 그러지만, 유독 여러분들은 나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말 그대로 딱 어긋나는 행동을 해, 하면은 그게 좀 많이 여러분들에게는 마이너스 점수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여러분은 헷갈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든지. 그냥, 아, 이거 맞는 건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직진. 아, 이거 해볼래? 해보면 알겠지. 일단 저지르면 답이 나오겠지. 이런 여러분들의 이제는, 아, 굉장히 강단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무모한 느낌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의 그 강한 용기가 필요한 때이다. 그 용기를 쓸 때이다. 라고 카드가 굉장히 강조를 해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4번님,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